방송국에 우리가 옆에 같이 가서 하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찍은 거하고 이거로 한 거를 어느 게 난가 한번 딱 보여주자고요. 아, 그러겠다, 진짜. 이걸 그냥 거기다가 이걸로 네, 써버려야겠네요. 그리고요, 지금 그큰 강의실에서 하면은 그 선생님 얼굴이나 이런 게그 실시간으로 프로젝트에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프로젝트에 파워포인트를 보이지 말고 이 출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화면 볼랴, 그 파워포인트 볼랴, 선생님 얼굴 볼랴, 또 다른 데 볼랴, 굉장히 그 이게 디스트랙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강의 녹화 장비가 아니라 강의 장비라는 거예요. 좋다게 이걸로서 강의를 이걸로 해라. 그래서 교실을 바꾸고, 지금 뭐 플립러닝 같은 거 교실에 오면 자니까 먼저 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강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플립 티칭, 강의를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금 제 앞에 저 프로젝트에 선생님 다 나오는데, 앞에 학생들이 보는 걸 선생님이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 눈높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선생님 눈은 학생들하고 동시 아이 맞춤이 되고 선생님은 애들이 무엇을 보는 걸 알기 때문에 학생 편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하는 강의보다 뒤에서 하는 강의를 애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저는 자신 있게 100% 애들이 선생님 뒤에서 하시는 게 쑥스럽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 훨씬 더 멋있게 나와요. 강의가 디스트랙트 되고 스크린만 보면 돼요. 이게 되는 게 된다면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더 크게 영화관인간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인다면 교실은 정말로 교실에 가서 들어야 되겠다가 되고 또 그거는 그대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본 그대로가 녹화되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제걸 보면서 여기 와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거기 다 나오는데 거기 가, 여기 와도 그 화면 보니까요. 그럼 애들이 교실에서 그 화면을 봤다면 집에서도 그 화면을 볼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만나서 컨택을 하고 쉐이킹을 하고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좀 액티브한 수업 시간이 되잖아요. 지금은 90%는 앉아서 보링하게 듣고 10%의 몇 명의 학생만 대화를 하는 교실이 되니까 교실의 만남의 장을 하는 플립 러닝은 강의를 본인이 매니징 하면서 볼수 있게 만드는 비디오. 그 비디오가 강의실에 듣는 것 이상을 만들 때 플립 러닝은 완성된다. 그렇게 하려면 다림이 만든 이거를 꼭 써줘야 되겠다. 그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가르치는 강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강의실은 스마트 강의. 즉, 강의를 지금 교수님이 그 핸드폰이라는 걸 보듯이 그 강의가 전 세계에 보여지니까 동일한 그 강의실의 수업이 옆방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미국에서도 보게 되니까 스마트하게 되는 강의가 된다는 정의로 저는 이런 버추얼 강의를 해야만 스마트 강의가 된다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이 강의를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계속 볼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교수님처럼 스카이프로 보고 질문을 안 하는 듣기만 한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튜브나 아프리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본다고요? 플랫폼이 따로 있는 게 예, 아니라. 그게 그 그러면 스마트폰 이거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방송이 돼요? 방송이 되죠. 예. 유튜브에 실시간이 되나? 실시간으로 그냥 제가 여기서 온만 시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링크로 카카오톡이나 학생들한테 여기 클릭해라 그러면 다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이따가 되고. 할 적에는 박 과장님, 우리 예, 그 그렇게 일부 하면 돼요. 학생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게 그렇게 하죠. 제가 그래서 네네. 일부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 가져오게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스마트폰 갖고 온 학생들 그거.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익숙할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아프리카 볼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유튜브 하면 유튜브 되니까요. 네, 그렇게 세팅해서 그럼 준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녹화한 거 보내드리고요. 네, 선생님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예.